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이렇게 쓰레기가 불법적으로 배출됨으로 해서 연간 한 3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. 발룬티어에서 대학가 원룸촌 환경미화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. 좀 이렇게 막버리고 그랬었는데 돼지비계가 저는 일반 쓰레기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도 캠페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캠페인에 참여해서 이렇게 중간에 써가면서 일반 물하고 음식물을 잘 분류해서 괜찮아요.